저 여성분들 아니, 차 조심하시고요. 아, 괜찮으세요. 요즘 보면 그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주작이라던가 뭔가 짜고 치고 하는 그런 영상들 좀 보면서 느낀 적 있으시죠? 네. 맞죠? 누가 봐도 막 몰카라고 하는데 막 옆에 사람들 뭔가 섭외 안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100% 리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런 주작이라던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담백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유튜버 출발연수라는 유튜버입니다. 예, 간단하게 조금만 인터뷰 한번 부탁해도 괜찮겠죠? 자, 인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다 너무나 또 이쁘시고 굉장히 뭔가 또 패션도 블랙 앤 화이트, 마스크도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쿠앤크 아이스크림 같고 맞잖아요. 주작 없는 출발연수 유튜브 인터뷰 방송입니다. 나이가 혹시 동갑이신가요? 아니요. 26이요. 26이고 이현은요? 저는 30이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가 좀 동안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어필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주작 없는 인터뷰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실례지만? 저 빠른 6이요. 빠른 6이? 네. 몇 살이죠, 실례지만 잠깐만요. 빠른 6이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지금 59. 와, 올해 59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정말 동안이십니다. 59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화장을 막. 야, 여러분들 62년생이신데 이렇게 화장도 너무 이쁘게 하시고. 주작. 예, 아유. 자, 여러분들은 주작 없는 인터뷰를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 여기는 예, 나이 한번 여쭤봐도 실례지만. 60이요. 야,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59이시고 61세시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지금 운동권 때 같이 계셨던 분들과 여러분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좀 비법이 있나요, 실례지만? 물 많이 마시고. 새마을 운동하실 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맞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막 뜰 때 그때부터 물 많이 드시고 여기도. 땅 파서 마시고 거의. 물을 땅 파서 드시고. 네. 예, 우물 길어가지고 드시고. 네. 물을 많이 드신다는 말씀을. 여기도 물을 많이 드시고. 저도 물 많이 안 먹고. 그럼 여기는 보리밥 많이 드셨나요? 아니면 뭐. 야채. 야채 여러분들 그렇죠. 예. 시장 가가지고 맞잖아요. 배추 뜯다가 남은 거 시래기 막 드시고. 59세 우리 또 61세 우리 또 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뭐 성함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박서윤이요. 박서윤 여기는 실례지만? 권애경. 잠깐만요. 이름을 저희가 좀 약간 보이시한 매력을 좀 약간 가미시킨 되게 약간 보이시한 매력이 있다는 걸 좀 약간 강조시키기 위해서 한번 성함 한번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신지 한번? 저는 박창식이요. 박창식? 네. 성함이 여자 이름 같지가 않죠. 굉장히 보이시한 매력이 있으시다. 이름은 되게 약간 남자스러운 이름인데. 네. 야, 여기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한번. 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여쭤볼게요 한번. 제 이름은 예. 제갈창수예요. 제갈창수? 네. 이름이 제갈창수세요? 이거 혹시 편집 잘 되잖아요? 네. 이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갈창수. 네. 어디 제갈씨세요 실례지만? 네. 밴쿠버. 어디 제갈씨요 실례지만? 예. 밴쿠버 제갈. 아니 밴쿠버. 원래 캐나다 쪽에서 계시다가 밴쿠버. 여기는 어디 박씨? 예. 시애틀. 시애틀 박씨. 시애틀 박씨시구나. 여러분들 여기 다 저 북미 여러분들 그렇죠. 북아메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 그렇죠. 제갈 창수님과 우리 또 박창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컬. 전 댄서. 네, 보컬과 댄서. 보컬과 댄서. 보컬과 댄서. 좋긴 한데 약간 보이시한 매력을 했으니까. 자동차 정비해야겠다. 말고 자, 여러분들 주작 없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실례지만 혹시 직업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 기사세요? 여기는 실례지만? 저 레밍턴 운전해요. 잠깐만요. 그럼 두 분 다 공사 현장에서 만나시 그런 또.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아파트 어디 어떤 아파트 지으시다가 혹시 만나신? 레미안. 그래서 레미콘으로 하시는 거. 네. 여러분들 우리 두 분이 레미안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포크레인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 3살 때부터요. 3살 때 밴쿠버에서부터 해가지고. 몇 살이죠? 50년. 야, 그러면 그때 그렇죠 이제 캐나다 그렇죠 화폐 기회고 막 일어나고 이럴 때 그때부터 하신. 야, 그렇구나. 여기는 언제부터 레미콘은 운전하시는지 한번. 전 얼마 안 됐어요. 언제? 20년 전? 20년 전부터. 야, 그러면 그래도 한 30대 막 후반. 네네. 그때부터 하셨네요. 지금 59이시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예, 최창식 씨는 그렇죠. 다른 거 하시다가. 박창식. 출발! 주작 없는, 정말 주작은 떠나가라. 본인 마지막 소개 한번 하시면서. 네, 61살 제갈창수였습니다. 예, 제갈창수님. 그리고 또 여기는요? 저는 예.
신아호 박창식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레미콘 포크레인 모시는 우리 박창식 그리고 또 제갈창수 우리 또 누님들과 인터뷰를 마무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